MTN 한라인파이브 첫 소식입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030 세대와 자영업자처럼 빚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숨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팬데믹 이후의 금융에 대해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임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배 씨는 지난달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4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자산 가격 폭등에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그의 눈을 투자 시장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미디어 매체나 주변 지인들이 투자 열풍이 불어서 저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원래 예적금을 들던 거를 제가 이제 그걸 깨서 대출을 깨서 다시 가지고 왔고 그 자본금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다시 또 대출을 한번 더 해서. 20대 자영업자 고 씨도 석 달 전 가게 운영을 위해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이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빚을 늘려가며 근근히 버티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4단계 되고 나서는 거의 뭐 숙대밭이라고 할 만큼 가게에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매출은 이전과 비교한다면 거의 4분의 1 정도. 서서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다가 계속 나아질 힘이 안 보이고. 지난해 가계부채는 1,765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끌 B2에 뛰어든 2030 세대와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은 또 다른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급증한 가계 빚은 가계는 물론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도 큰 위협이 돼 경제 위기로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삐 풀린 가계 대출을 조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가계 부채 증가세에 엄포를 놓으며 금융권에 강력한 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은행들도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며 대출 총량 관리에 어느 때보다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위한 최소 조건은 갖췄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기업은 금융위기 때보다 많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출 지원책이 끝나면 수면 아래 잠겨있던 부실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자상환 유예를 전액 다 이자 상환 유예를 해주면 사실은 앞으로 대출 상환의 의지 자체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절반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하고 절반에 대해서는 이자를 좀 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절충이. 편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DSR 규제에서 빠진 대출들이 있거든요. 가령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사업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당히 핵심적인 대출들이 빠진 게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포함시켜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이유는 대출 규제 등 선제적 금융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한 덕분입니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려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